짜잔, 여기가 제가 묵을 버블 호텔이에요. 아, 진짜 웃기다. 약간 녹은 아이스크림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루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살아보기 시간이에요. 바로 숲속에 있는 풍선 안에서 하룻밤을 지새워볼 거예요. 24시간 동안 숲속에 있는 풍선에서 살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짜잔, 여기가 제가 묵을 버블 호텔이에요. 여기 앞에는 이렇게 해먹이 있고 저 안에는 진짜 호텔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나름 진짜 호텔 같죠, 여러분?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숲속에 풍선처럼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는 계곡이에요, 여러분. 근데 계곡물이 되게 얕아가지고 그냥 관상용 느낌? 그리고 여기가 입구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바람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잠깐 카메라 꺼내러 딱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진짜 대박 웃기죠? 아, 진짜 웃기다. 약간 녹은 아이스크림 같아. 짠, 여러분,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저희가 사진 찍고 노는 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운동을 살짝 하려고 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운동을 막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 2회는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뭔가 시간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운동을 살짝 했는데 역시 운동을 좀 하니까 허기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짠! 요거는 단백질 소세지입니다, 여러분. 요게 이렇게 280짜리랑 504g짜리가 있어요. 두 가지 패키지가 나오는데 요거 기준 두모 두모 그리고 삶은 달걀 4개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되게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칼로리도 낮고 이래가지고 저 같은 유지어터나 아니면 다이어터 그런 분들한테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관은 진짜 그냥 천안함수 소세지 느낌. 근데 딱 닭가슴살 그런 소세지랑 좀 다른 느낌이다. 이게 진짜 그냥 천안함수 소세지 맛이고, 그리고 보통 단백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막 퍽퍽하고 맛이 없고 비리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세지 좋아하면 진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솔직히 다이어트 할 때는 소세지 하나 먹는 것도 좀 걱정되고 부담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단백질이 좀 많이 함유돼 있고 칼로리가 낮으니까 다이어터들이 진짜 입 터졌을 때 아니면 소세지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씩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어터나 아니면 그냥 평소에 아침을 잘 못 챙겨 먹는 그런 사람들은 아침 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작잖아요. 손바닥 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쉽게 휴대가 가능하니까 만약에 끼니 잘 못 챙겨 먹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운동하고 나서랑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에 그때 되게 허기지잖아요. 그럴 때 먹으면 진짜 짱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조금 뭐랄까 날씨가 엄청 좋을 때 봄, 가을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여름에 왔는데 아침에는 좀 덥긴 더웠어요. 지금은 좀 해가 져가지고 괜찮아졌는데 또 안 좋은 점이 안에서는 살짝 말이 조금 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 맞아, 이런 바람 소리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잠을 못 잘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이거 먹고 좀 쉬고 저희는 저녁에는 바베큐를 할 겁니다. 이것도 구워 먹어볼까? 뭐? 괜찮다. 우리 소세지 안 샀잖아. 이거 한번 구워 먹어볼까? 도와줄 수도 없는데. 하긴 집게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와, 삼겹살이 한층 초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원하자고. 우와! 저게 뭐야? 까매졌어. 아, 진짜 웃겨. 어머머. 아, 너무 속상해. 짜란, 짠, 짠, 짠.
뭔가 따뜻하게 먹으니까 더 맛있는 느낌인데? 불멍 타임. 초코 추러스. 말랑카오 원래 구워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맥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한 입 먹고 사는 거야? 뭔가 너무 없어진 짠. 것 같아. 짠. 따오네. 명진이가 지금 소맥을 제조하고 있어요. 명진이가 주당이거든요, 여러분. 짠. 세면 말해. 괜찮은 것 같아. 바늘 풍경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누웠을 때 이런 느낌.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하루 동안 숲속에 있는 버블호텔에서 살아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하루 동안 그곳에 묵어본 결과 장단점이 진짜 확실하더라고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 일단 숲속이기도 하고 제가 평일에 가서 그런지 저희 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숲속에 덩그러니 저희 팀만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힐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색적이고 감성적이다. 버블호텔 보셨듯이 정말 정말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요. 되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좋았어요. 저처럼 좀 유니크한 거 좋아하고 이색적인 곳 찾아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용 사진도 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앞에 계곡도 있고 나무도 정말 많은 곳이었어가지고 공기 하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랑 딱 비교했을 때 나무가 좀 많고 그늘져서 그런지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여름이니까 너무 시원해 이건 아니지만 뭔가 서울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시원하다는 거. 근데 이제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는 사실 이거는 캠핑이나 글램핑 뭐 이런 식으로 숲속에서 산속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에게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단점이거든요. 제가 사실 동남아 여행을 가거나 하면 막 모기 기피제 같은 거 뿌리는 거 가져가거든요. 근데 뭔가 국내 여행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딸랑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기를 좀 몇 방 물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바베큐를 하는데 영상엔 안 담겼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매미 시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죽은 상태로 떨어진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막 죽어가는 그 느낌 있죠? 막 지직거리면서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이렇게 일어나서 저 언제 사라지지?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거는 좋은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버블 텐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때 바람이 슉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 같은 날벌레들이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텐트 안에서만 생활을 하면 사실 모기 물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물릴 수가 있으니까 모기 기피제 꼭 가져가기.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이거는 사실 적응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정말 불편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열고 닫을 때 바람이 슉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고 빠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요령이 없다 보니까 막 들어갔는데 이렇게 지퍼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해 이러면서 다 이렇게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하루 동안 살아보니까 이것도 지퍼 닫는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지퍼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위로 딱 이렇게 올리면 정말 정말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적응했기 때문에 막 나중 가서는 이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았는데 뭐 텐트랑 밖을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음이에요. 그 버블 텐트 자체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진짜 풍선 같은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 주입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 들어오는 소리가 진짜 커요. 제가 운동 끝나고 소시지 먹방할 때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지향성 마이크를 달아놨는데도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촬영본을 좀 봤을 때 암담하긴 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잠잘 때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가지고 푹 자긴 했어요. 잠잘 때나 평소에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조금 덥습니다, 여러분. 사실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들은 그 더위에 좀 익숙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여름이기도 하고 햇빛이 막아지지가 않거든요. 버블호텔 자체가 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완전 직방이에요. 그래서 밤엔 괜찮았는데 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오히려 밖에가 더 시원한 그런 느낌? 그래서 더위에 많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봄과 가을에 가시는 걸로. 안에 작은 에어컨이 있긴 한데 그거는 바로 앞에 가야 시원하고 멀리 있으면 있으나 마나이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단점들을 다 커버할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텐트에서 한 달 동안 살아라 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루 동안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다녀왔어요. 특히 손님이 거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좋다고 느꼈다는 거.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않는 게 좋으니까 평일에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 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 오늘 소개해드린 천하장사 더 건강하다 톡톡 안심 스틱은 칼로리를 낮추고 고단백 제품으로 만들어져 유지어터 분들과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백질이 필요하신 분들께 간편한 간식으로 추천해요. 게다가 실온보관이라서 많이 쟁여놓아도 문제없다는 점. 특히 소시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드셔보세요.